네, 안녕하세요. 리문의 공방의 리문입니다. 이번 새로운 프로젝트는 닌텐도 64 휴대용 기기가 되겠고요. 일단 본체 분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본체 분해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본체 리비전은 05번이고 하단에 2메가 메모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전에 따라서 오른쪽 비디오 출력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이제 메모리 교체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2메가 메모리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2메가 메모리의 핀 배열은 4메가 메모리와 핀 배열이 같습니다. 그 점을 활용해서 교체를 해볼 텐데요. 4메가 메모리 교체를 하더라도 기존에 꼽혀 있던 점퍼 팩은 계속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3메가 메모리를 교체를 통해서 방열의 이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교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금부터 2메가 메모리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지금 제거가 된 2메가 메모리입니다. 우측은 확장 메모리에서 추출한 4메가 메모리입니다. 핀 배열이 일치하기 때문에 2메가 메모리에서 4메가 메모리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4메가 메모리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테스트할 게임은 젤다 무지라의 가면입니다. 4메가 확장 메모리가 필요한 게임이죠. 전원을 넣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기동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부품 제거를 할 텐데요. 레귤레이터와 그리고 콘덴서 두 개, 그리고 IC들이 있는데, 먼저 레귤레이터부터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치용 보드를 준비하고 방금 전에 제거한 IC들을 다시 재배치 보드에 이식을 시켜줍니다.
BIF 재배치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드는 구매도 가능하고 저처럼 제작도 가능합니다. 닌텐도 64 보드에서 추출한 IC들을 사진과 같이 재배치를 해줍니다. U3의 경우 하단에 3개의 다리가 있는데 이 3개의 다리는 공통된 부분이므로 하나로 묶어서 납땜을 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저항인데요. 저항의 경우 본체에서 일부 추출해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750옴과 47K옴 하나, 1K 그리고 2K옴을 각각 보드에서 추출하였습니다. 콘덴서의 경우 3개의 콘덴서를 사용하고 사진을 참조해서 제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 개조될 보드를 촬영한 모습입니다. 네, 커팅에 방해가 되는 부분들을 제거를 하였습니다. 우선 컨트롤러 부분, 그리고 스위치 부분, 영상 출력과 전원, 그리고 콘덴서 부분과 일부 부품들을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네, 불필요한 부품들이 제거가 된 상태에서 커팅을 시작할 텐데요. 커팅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카트리지가 꼽히는 카세트 부분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단을 직선으로 이어주게 됩니다. C134라고 되어 있는 콘덴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지나는 직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하단으로 내려오게 되며 전원 스위치가 있는 부분에서 다시 직선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메모리 확장 슬롯이 있는 부분에서 직선으로 하단을 지나가게 되며 크리스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선으로 선을 이어주게 됩니다. 리비전에 따라서 커팅되는 모습은 조금 다르지만 리비전 5에서 7 사이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커팅이 되게 됩니다. 네, 커팅을 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라인 뒤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라인들은 손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확장 슬롯이 있는데 이 확장 슬롯을 제거를 하고 휴대용 개조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확장 슬롯은 남겨둔 상태로 개조를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작은 크기로 커팅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불필요한 부분들을 조금 더 줄여서 커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모습이 이어지는 부분으로 커팅을 하시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이런 모습으로 커팅이 가능합니다.